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부산역입니다. 부산에서 네 번째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블랑서밋 74와 미래가치를 빛낼 북항 재개발 현장을 제가 발로 뛰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블랑서밋 74 현장입니다. 범일역에서 걸어오니까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범일동 주거복합 신축공사라는 팻말도 보이고요. 자, 앞에 보이시나요? 두산 위브 제니스 하버 시티와 오션 브릿지. 우와, 정말 높다. 굉장히 높죠.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데요. 블랑서밋 74도 개발이 되면 이렇게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됩니다. 주거시설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가 밀집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 발생하고요. 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블랑서밋 74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블랑서밋 74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330-226번지에 위치한 69층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범일 프루지오 서밋으로 불리다가 블랑서밋 74로 멋지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블랑이 프랑스어로 흰색이라고 합니다. 동백꽃과 잎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아우, 이름이 완전 블링블링 멋있습니다. 제 딸이 블랑서밋 74 조감도를 보자마자 우와 멋있다, 살고 싶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블랑서밋 74는 지하 5층, 지상 69층, 3개동 998세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은 94, 116, 117, 130, 138, 247, 247은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49층 1개동 276실로 84, 114, 115, 118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치면 이제 1000세대가 넘게 되겠죠. 블랑서밋 74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제가 걸어오니까 5분 정도 걸립니다. 좌천역, 그리고 2호선 문현역 도보 5분 거리로 편리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중앙대로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통팔달 교통 환경이 좋고요. 학교는 성남초등학교 배정 예정입니다. 편의시설은 범일동 조방 중심 상권을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현대백화점, 평화시장, 부산 진시장 접근성이 좋고, 단지 주변에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하버시티와 오션 브릿지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도 있어서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주거단지 중에서 네 번째로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오션뷰,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 55 보급창 이전 부지에 만들어지는 여의도공원에 버금가는 6만 평 이상의 파크뷰도 일품입니다. 오션뷰, 파크뷰, 뷰는 다 잡았네요. 고급 커뮤니티인 서밋 라운지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LCT, 해운대 아이파크, 아크로포레스트 이상의 고급 커뮤니티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45층에는 스위트룸급 오션뷰와 스카이 워터 게이트 하우스, 교육 및 업무시설 특화인 스카이 라운지, 장기 임대 개인 공간인 스카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2층에는 수영장, 사우나, 조식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 피트니스 GX,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등이 만들어지고요. 1층에는 기본적인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시니어 클럽, 근린생활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블랑서밋 74 남쪽에 위치한 55 보급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군사시설이지만 향후에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6만 평 규모의 공원으로 재탄생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자는 거죠. 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용산 민족공원 생각이 나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하버시티와 오션 브릿지도 보이시죠? 이렇게 초고층 빌딩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밀집해서 그 옆에 이렇게 여의도 면적 6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 생각만 해도 미래 가치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가치를 볼 때는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시장 가치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자, 현재 가치는 뭐 역세권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거기에 랜드마크 초고층 아파트가 개발이 됩니다. 현재 가치 훌륭하고요. 미래 가치는 자, 55 보급창만 보더라도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55보급창은 제가 역사적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부산 동구에 위치한 55보급창은요 1950년 8월 6.25전쟁 때죠 부산항 8부두로 반입이 되는 미군 군수 물자와 장비를 잠시 일시적 보관했다가 전국의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보급 창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22만 제곱미터, 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공원화가 됩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생각이 나죠. 아, 앞으로 얼마나 멋있는 공원과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기는 부산 북항입니다. 어우,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였던 부산 북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천지 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단계 사업입니다. 국제적인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인데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달링 하바라는 곳이 있는데 발전소와 조선소가 있어서 지저분하고 쇠퇴하는 느낌의 부두였지만 1988년 호주 건국 200주년을 맞아 재개발하면서 쇼핑센터,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이 생겨서 놀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했겠죠. 북항 재개발 1단계는요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1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친수공원이 전면 개방되었고요 12월 마리나 개장하였으며 2024년 1월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차도교인 이순신 대로도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해양 관광 거점 육성이었다면 자 2단계 사업은요 비즈니스 상업 금융 중심지 개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양질의 일자리니까요.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 등 신해양 산업 육성을 통해서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항만, 철도, 원도심을 통합 개발해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2017년에 나온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는 35조 원 정도, 고용 유발 효과는 5만 9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낙후된 시설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야 정말 엄청난 천지개벽이 기대가 됩니다. 북항 1단계, 2단계 개발을 했다면 3단계도 개발해야 되겠죠? 7부두, 8부두, 우한부두 등을 포함한 북항 3단계 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낙후시설, 낙후지역인 북항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블랑서밋 7사의 미래가치도 한층 더 밝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호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우암 용당 간만선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보통 지하철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2022년 구축계획 반영하였고요. 국철과 연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볼 때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바라고 했는데요. 블랑서밋 7사 같은 경우 역세권 아파트의 주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와 연계성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미래가치는 남쪽에 55보급창 여의도 면적의 공원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더 남쪽에 낙후시설이었던 북항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층 더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블랑서밋 7사의 미래가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